인류의 건강을 지키는 간호 계열에는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응급구조학과가 있으며 건강한 신체를 연구하는 보건치료 계열에는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언어치료학과가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선도하는 건강과학 계열에는 바이오융합학과, 조리과학과, 식품영양학과가 있으며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는 체육계열에는 스포츠 레저학과, 축구학과, 태권도 경호학과가 있습니다. 창의적 인재 양성에 요람 예술계열에는 패션 디자인학과, 미술학과, 산업 디자인학과, 뷰티 미용학과가 있으며 문화 콘텐츠 인력을 양성하는 미디어 계열에는 미디어 영상 공연학과, 문화 산업 경영학과, 신문 방송학과가 있습니다.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건설 계열에는 조경학과, 건축학과, 토목환경공학과가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전기전자계열에는 미래자동차공학부,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가 있습니다. IT 개발을 선도할 컴퓨터 계열에는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가 있으며 서비스 전문가를 양성하는 경영계열에는 경영학부, 관광경영학과, 호텔 경영학과, 항공 서비스 학과가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어학 계열에는 영어 영문학과, 중국어 학과, 한국어 학과가 있으며 행복한 공동체를 꿈꾸는 교육 복지 계열에는 유아 교육학과, 사회 복지학과, 상담 심리학과가 있습니다. 공공 질서 유지에 기여하는 공무원 계열 학과에는 경찰학과, 소방행정학과, 행정학과가 있습니다. 5개 단과대학, 41개 학과로 구성된 호남대학교는 실무 위주의 교육과정을 통해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